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매수 가격 21,2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2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갖고 계시는군요. 24,000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 보시죠. 확실히 요즘 시장 흐름과는 뭐 개의치 않고 그대로 네. 가고 있죠.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역시나 주가가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자, 건설주 가운데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점점 올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도 요정 부근 뭐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 좋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제게 추천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드렸던,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드렸었는데, 건설주 중에 지금 GS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산업개발, 다 실적이 굉장히 지금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만 봐도 그렇죠. 많이 내려왔다가 돌려 세우는 모습인데, 저는 신청해주신 분께서 잘 사셨다고 봅니다. 좋은 섹터 고르셨고요.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섹터였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돌아세우는 자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잘 잡으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점이 굉장히 좋냐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온 지점은 사실 외주주택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했어요. 외주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은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외주로 받아서 시공만 진행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다지 높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게 자체 주택입니다. 외주로 받는 거 말고 시행이나 시공에 대해서 둘 다 가져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같은 투자 대비해서 한 17% 정도 찍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이 차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자체 주택을 많이 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체 주택을 개발하는 게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자, 그럼 의아하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체 주택이 줄었다? 그러면 뭐가 캐파가 커졌을까요? 네, 외주가 커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주가 커졌고 외주에서 영업이익률을 잘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그럼 이제 하반기, 남은 하반기는 어떨 것인가를 봤을 때 자체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수주량도 많이 찾고 중요한 거는 수주량은 제가 다음 조금 이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진행할 자체주택 건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영업이익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겠죠. 지금은 외주주택이 주였는데 그랬을 때 지금의 매출 캐파가 훨씬 더 질이 좋은 매출 캐파로 발생할 가능성이 하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7월 기준으로 해서 신규 수주가 연간 50%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수주가 막 밀리느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해서 예를 들어 좀 기울겠는가를 봤을 때는 아니다. 지금이 출발단으로 보는 게 맞고 주가로 보자라면 주가 변곡의 기점에 놓여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더 끌고 가야 되는 자리고 이런 때는 트레이딩 자리도 아니죠. 좀 끌고 가서 기간 투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27,000원, 27,500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시장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뿐 아니고 건설주 자체가 지금 사실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중심이 되는 기술주들 얘기가 많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좋은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랬을 때 저는 잘 사셨고 잘 들고 가면 되는 일이다 정도로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딱 봐도 시장 흐름과 반대되게 아주 잘 버텨졌고 아직도 고점 부근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네.